이번 시간부터 인사행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일을 하면서 돈을 동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각종 재원을 동원하는 것은 재무행정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부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 이런 경우가 인사행정이 취급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의 핵심은 우리가 한마디로 적재적소 이렇게 정의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사행정의 3대 변수를 하나씩 설명해 나갈 겁니다. 인사행정의 3대 변수는 크게 세 가지요. 채용, 능력 발전, 그리고 그러니까 사기 진작 이럴 때 사기 요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채용에 해당하는 게 어떤 모집이라든지 뭐 신규로 임용한다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능력 발전은 뭐 교육 훈련, 근무 성적 평정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 진작할 때의 사기라고 할 때는 보수라든지 연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직론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진단을 해 보시죠. 그 강의 중에 이제 거래 비용 이론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래 비용 이론은 효율성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래 비용 이론은 민간 조직에는 적합하겠지만 공공성을 고려해야 되는 공공 조직에서는 좀 적용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거래 비용 이론에서 그 윌리엄슨의 견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윌리엄슨은 계층제하고 시장을 비교를 하는데요. 계층제가 시장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되는 근거로 어떤 걸 제시했는가 하면, 계층제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외부 비용은 늘어나지만, 그 밑줄 것이죠. 외부 비용은 늘어나지만, 시장에서의 거래 시 생기는 비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어나지만, 내부 비용, 즉 내부 비용은 의사결정 비용이 되겠는데 내부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 효율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계층제는 그 조직 내부에 설치하는 계층제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요. 또 계층제는 정보 밀집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밀집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가 계층제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킨다.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킨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하면 계층제는 연속적인 의사결정을 좀 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킨다. 그래서 거래 비용 이론은 어떤 그 핵심이 있는가 하면 조직을 어떻게 보느냐, 거래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장치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비용의 대표학자로서 윌리엄슨의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사행정으로 돌아왔어요. 인사행정의 3대 변수에 맞추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의 3대 변수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채용, 능력 발전, 사기 이렇게도 하고요. 자, 화면에 있는 채용을 임용이라고도 나타내고, 그다음에 능력 발전, 사기를 동기 부여 뭐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 그리고 신규 임용 이걸 다 포함해서 채용이라고 하고요. 능력 발전은 교육 훈련, 그리고 근무 성적 평정.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근무성적 행정제도가 어떤가 설명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동기부여, 즉 사기가 되겠죠. 보수라든지 또는 연금이라든지 연금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뭐 기여제니, 비기여제니 또는 기금제니, 비기금제니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언급이 될 겁니다. 또 사기 관리 이런 것도 요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인사행정의 3대 변수는 채용, 능력 발전, 사기 이렇게도 나타내고 화면에 있는 임용, 능력 발전, 동기부여 이렇게도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에 관한 공무원 시험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한두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하나는 실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 시사성을 감안해서 출제가 된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관주의부터 설명드립니다. 287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역관주의는 정당의 그첫 번째 줄입니다. 스포일즈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정당의 충성도, 이것을 관직의 임용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역관주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잭슨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잭슨 대통령은 서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동부 출신들에 의한 공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해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부민들에게 공직을 개방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잭슨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잭슨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참고로요. 잭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공직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공직에 오래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폐해가 그 사람이 경험을 축적해가지고 공직에 기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공직에 오래 근무하면은 너무 폐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봅니다. 287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두 번째 줄입니다. 결국 역관주의, 이게 이제 공직의 충성도를 기준 삼으니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공직에 임명이 되겠죠.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역관주의 지지자이던 가필드 대통령이 역관제에 불만을 품는 자이에 암살. 그러니까 이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역관제를 지지했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리가 안 오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생기게 되고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288페이지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관주의 장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됩니다. 행정의 대응성 증가, 그 다음에 행정의 민주성 증가.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역관주의의 장점이에요. 대응성 증가, 민주성 증가. 그게 왜 가능한가 하면 선거를 통해서 관료들을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성, 또 대응성이 증가된다. 자, 28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 그러니까 대응성, 민주성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단점 봅니다. 단점은 능률이 저하되죠. 아무래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관료로 임명되니까 그렇습니다. 또 관료패도 빈발하게 되겠고요. 이런 그 역관주의가 우리나라도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지요. 예를 든다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정무부시장이 있습니다. 이 정무부시장은 하나의 그 별정지로 보고 있죠. 이 정무부시장이라고 하는 그 별정지 이런 걸 두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역관주의가 우리도
일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광역자치단체의 정무부시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정무부시장은 별정직입니다. 그러나 단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은 차관급입니다. 다릅니다. 다른 광역 자치단체의 정무부시장하고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역관주의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실적주의는 288페이지 1번 의의를 봅니다. 두 번째 줄,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이런 데에 두는 인사행정 제도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다섯 번째 줄, 펜들턴 법이 되겠습니다. 실증주의, 그러면 여러분들은 펜들턴 법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1883년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들턴 법의 주요 내용이 뭔가가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1, 2, 3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방중앙인사위원회 설치되었다. 두 번째,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실시. 세 번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요세 가지가 펜들턴 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요 연방중앙인사위원회, 여기에 하나 밑줄을 그으시고, 여기다가 표시를 하기를 독립합의형, 이렇게 기재를 하시죠. 독립합의형입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인사행정기관에 보면은 뭐 비독립, 단독형, 뭐 합의형 이렇게 있는데요. 연방중앙인사위원회가 합의형이었다. 이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장단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장점입니다. 공무원들의 능력을 키워주고요. 또 직업 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주의가 확립이 되어야 직업 공무원제도가 확립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적주의가 필요 조건이 된다. 필요 조건이 된다. 그래서 필요 조건, 직업 공무원제가 필요 조건이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단점 봅니다. 단점에 보면은 이것은 좀 소극적이고요. 인사행정의 지나친 집권화를 초래한다. 뭐 그런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주의는 공무원들이 신분 보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관료제가 너무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직업 공무원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직업 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헌법 제7조입니다. 공무원의 신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직업 공무원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290페이지에 위에서 한 8번째 줄, 이 필요 조건을 봅니다. 보면은 첫째,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 높아야 되고요. 둘째 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 그래서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이에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연령의 하한선 제한은 있습니다. 연령의 하한선이 어떻게 제한이 있나요? 7급 이상은 몇세 이상?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입니다. 근데 18세 이상인데 예외가 있죠. 교정직렬, 그 다음에 보호직렬, 이런 등등은 20세 이상입니다. 이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공직이 생애직이 되려고 하면 보수가 현실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보수, 많지 않은 봉급,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장단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점으로서는
정치적 중립이나 신분 보장이 되고요.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우리가 직업 공무원제 그러면 철밥통 이렇게도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그게 바로 폐쇄형 임용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전문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직업 공무원제는 일반 행정가를 중시하는 거죠. 양성하는 걸 중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행정가, 전문 행정가의 양성을 저해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업 공무원제하고 앞에서 설명한 실적주의 간의 관계를 예를 하셔야 되는데요. 4번입니다. 직업 공무원제와 실적주의입니다. 두 번째 줄 보면요, 실적주의가 잘 되어야 직업 공무원제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 줄 보시죠. 실적주의는 직업 공무원제의 필요 조건이고, 직업 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충분 조건이다. 표시하십시오. 밑줄 긋고 표시합니다. 여기서 실적주의가 직업 공무원제의 필요 조건이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적주의가 확립되었다라고 해서 직업 공무원제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즉,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대표 관료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관료제는 교재 그 292페이지 4번 대표 관료제. 대표 관료제는 밑줄 그것이고요, 별표 3개 빈번하게 출제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설명하기 전에 정의만 제가 내리고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대표관료제란 관료를 사회의 주요 구성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충원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내봅니다. 다음 질문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대표관료제는 역반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대표관료제는 역반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실제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은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반주의 폐단이 아니고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도구다. 그래서 실적주의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유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채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대표관료제는 그럼 시험에 유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도구다. 역반주의 폐단 아닙니다. 잘 숙지하시고요. 그럼 대표관료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관리제는 우선 그 학자들, 주된 학자들 견해를 먼저 좀 소개합니다. 세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킹슬리라는 학자, 그 다음에 크렌츠, 그리고 반 라이프. 요세 명의 학자들의 그 이론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킹슬리가 대표관리제를 처음으로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킹슬리는 실적주의를 비판했어요. 왜 비판했는가 하면, 실적주의를 하니까 기회균등이 없더라. 그래서 기회균등을 경시하는 그런 실적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이렇게 주장했던 게 킹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학술용어로 킹슬리는 구성적 측면을 강조, 구성적 측면, 밑줄 그으시고, 킹슬리는 구성적 측면을 강조했다. 여기에 구성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 말은 뭐냐면, 비율을 맞춰라, 이런 뜻이에요.
비율을 인구 비례에 따라서 공직에 차지하는 그 비례 비율을 맞추어라 이런 내용. 다음으로 크랜츠를 보면요. 크랜츠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비례대표로까지 확대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회 내 여러 모든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집단을 관료제 내에 인구 비율하고 맞게 분포를 시켜라 이런 내용이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반라이프입니다. 반라이프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확대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앞에 두 사람은 사회적 특성을 강조를 했어요. 뭐 사회적 계층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이 반라이프는 사회적 특성 플러스 사회적 가치까지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를 일단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표관료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교재 293페이지에 봅니다. 대표적인 대표관료제 수단으로서 위에서 세 번째 줄, 293페이지 세 번째 줄에 미국에서는 적극적 고용조치, 그래서 적극적 고용 조치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77년에 고용주 선정 절차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의 행위가 특정 인종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면 그게 불법이다. 그래서 불리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많이 고용된 다수 집단 고용률의 5분의 4에 만약에 어떤 특정 집단의 고용률이 미달할 경우에 그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좀더 고용에서의 형평성이 이제 좀 눈에 띄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3번에 보면 효용과 한계입니다. 그래서 효용으로서는 뭐 민주행정도 되죠. 왜냐하면 관료제의 대표성을 높였기 때문에 소수 집단의 욕구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폐해가 있는데요. 그 폐해를 잠깐 봅니다. 그 폐해를 보시면 우리가 한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폐해는 자주 거론이 되니까요, 출제가 되니까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 권리제 한계입니다. 첫 번째, 1번 국민 주권 권리 위반입니다. 국민 주권 권리 위반이고요. 두 번째, 수평적 형평성을 침해하게 됩니다. 수평적 형평성을 침해하게 되고요. 세 번째, 역할론적 대표성하고, 그 다음에, 구성론적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 구성론적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제4회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제4회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경우에 흑인들 있잖아요. 흑인들을 경찰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을 경찰로 임명하면 뭐 흑인들의 뭐 여러 가지 인권을 잘 대변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임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흑인 뽑힌 흑인들이 오히려 더 자기들 집단을 더 아주 억압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제4회화를 좀 고려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달리 표현하는가 하면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대표관리제 한계입니다. 제4회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흑인경찰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했다. 소극적 대표성이란 게 뭐냐면 인구 구성 비율대로 공직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 대표성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출신 성분이 어떤 관료들의 태도를 결정하겠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예요. 흑인들 뽑으면 흑인들이 그 흑인 시민들을 더 잘 대해주겠지. 이런 게 전제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례적으로 관료가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을 해줘야 된다. 대변을 해줘야 된다. 그게 적극적 대표성인데, 다시 말하면, 당신이 A 집단 대표로 공직에 들어왔다면, 당신은 A 집단 이익을 대변해 줘야 한다. 이게 이제 적극적 대표성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 이게 이제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관료제의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면요, 배경입니다. 대표 관리제는 실적주의 폐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통제가 한계를 가진다. 즉, 행정의 전문화로 인한 외부 통제 한계를 내부 통제로 보완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표 관료제 관련 제도가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대표 관료제란 용어는 없습니다. 보면은 우리 정부는 균형 인사 정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균형 인사 정책,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사회 세력이 있으면 그 전체 사회 세력의 축소판이 정부 관료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근본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제도들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봅니다. 첫 번째,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공무원을 채용할 때 어느 한쪽 성의 학자 비율이 30% 미만, 3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30%가 미만이 되었다 하면은 그 성에 해당 성에서 추가로 합격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어느 한쪽 성이 70% 이상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예외는 교정 보호 관찰입니다. 교정 보호 관찰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검찰 사무직은 20%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나에 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여성 관리자 채용 목표제입니다. 이것은 고위 공무원들하고 과장급의 한명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 오른쪽으로 와가지고요. 또 이공계 전공자를 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공계 전공자들을 신규 채용 총 인원의 40%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2번 중간 정도의 2번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은 3.4% 이상입니다. 신규 채용 인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다음 페이지에 봅니다. 지역 인재 추천 채용제가 됩니다. 지역 인재 추천 채용제는요, 학교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습을 시킨 다음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건데요. 7급은 1년 수습, 그 다음에 9급은 6개월 수습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7급의 경우는 학과 성적이 상위 10% 이내라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기준 점수를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위 10%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9급의 경우는 뭐 특승화 고등학교라든지 마이스터고라든지 전문대가 당이 되겠는데 6개월 수습해서 9급인데요. 학과 성적은 상위 30%, 30%의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에 보면 296페이지 밑에 부분 나 지방 인재 채용 목표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5급, 7급 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라든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등등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학교를 최종 졸업했거나 뭐 재학이나 휴학 중인 자 이런 사람들로 20%를 한다. 7급은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있습니다. 그 저소득층 우대제도 4번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그 저소득층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정부는 사회통합형 인재 인사관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9급 공개 경쟁 채용이 있고요. 채용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9급 경력 평정 채용 시험이 있는데 먼저 이야기한 9급 공개 평정 시험의 경우는 채용 시험의 경우는 2%. 두 번째 이야기한 9급 경력 평정 채용 시험은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 한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공직 임명 후 재사회화를 가능한데 그걸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또 역차별 우려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하나 추가로 하나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이제 기초 부분에서 적극 행정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적극 행정. 적극 행정은 뭐냐 하면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행동하시오, 행정하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공무원이 뭐라고 답변할까요? 제가 적극 행정하다가 뭐 결과가 안 좋으면 제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 행정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언급을 하면요.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 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50조의 2가 뭐가 되는가 하면 적극 행정의 장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적극 행정 추진 결과에 대하여 적극 행정 추진 결과에 대하여 괄호 또는 과로가 없다면 징계를 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 과로 또는 과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내용을 그대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두 개일까요? 적극 행정을 추진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무엇 또는 무엇이 없다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 예, 고의가 없다면 또 그다음에 과실이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지문 나오면, 지문 실제로 나왔습니다. 지문이 나오면 틀렸다 됩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이 아니고 매년 수립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객관주의, 실적주의, 대표관료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